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포스트 팬데믹 구간을 저희가 이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팬데믹 구간에서는 굉장히 화려했던 업종이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뭐 1년 반에서 2년 동안 소외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뭐 카카오, 이런 인터넷 기업들인데, 이렇게 2년 가까이 소외되다 보니까 조금은 또 이제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호 상상해증권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일단 먼저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 날개가 꺾인 게임 그리고 플랫폼 반등의 조건, 주가는 상당히 소외됐었거든요. 이 조건들을 한번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님, 그러면 일단 침체의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 그 침체의 늪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소외되었고, 일각에서는 그래도 역성장에서 좀 벗어나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대부분 회사들이 역성장을 거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회사도 많았고, 하반기도 지금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나 이제 제 추정치 기준으로도 별다른 성장은 보이지 않는다. 사실 지금 게임사들이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고정비 부담이 좀 강하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는 지난 2년 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인건비는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게임 매출 자체는 많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 매출이 줄어든 거에서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일단 외산 게임이 침투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데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매출 순위 탑 50에서 외국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하회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3년 와서는 거의 좀 절반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게임사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드는데, 인건비 같은 고정비성 비용이 강해지다 보니까 실적은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좀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e스포츠 가 세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게임주들 어떻게 좀 다시 관심 받는 거 아닌가 하는 뭐 희망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시안 게임 수혜 종목들 좀 궁금하고요. 전체적인 뷰는 어떻게 좀 가져가고 계십니까? 저희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을 국내 상장사 기준으로 보면은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이제 종목으로 출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아무래도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전쟁 게임이다 그니까요. 보니까 올림픽 정신에 좀 위배된다. 그래서 그러네요. 실제 게임이 아닌 게임 내 사격 같은 것으로 좀 대체가 된 상황이고요. 아이고, 그래서 뭐 해당 게임을 통해서 당연히 트래픽이 증가하거나 어느 정도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아시안 게임 수혜주는 게임 방송 플랫폼이 아닐까. 별풍선을 쏘는. 그렇죠. 그래서 게임 방송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플랫폼 중 하나가 있죠. 아프리카 TV가 있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게임 방송도 이제 주로 하고 여러 가지 토크 방송을 하는 플랫폼인데, 특히 보통 이런 아시안 게임 같은 게임 대회에 있을 때마다 좋은 트래픽 추이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TV가 오히려 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고도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최근에 레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하반기에 뭐 광고 매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이제 기부 매출, 별풍선 매출, 매출 라인도 좋아지고, 비용에서는 이제 별다른 튀는 그런 정도는 없는. 그래서 지금 인터넷 게임 종목 중에서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계권? 그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을 혹시 그 배분을 해요? 중계권은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보통 다 이렇게 취득을 한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트위치 수혜주라도 하는데 아프리카 TV. 근데 주가가 조금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쵸?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최근에 조금 그래도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8%, 9% 정도 하루 만에 오른 경우도 있었고,
트위치 TV가 사실 최근에 조금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뭐 이미 지금 실적이 실제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의 후퇴와 아시안 게임이라는 내러티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말씀을 아까 안 드렸지만 또 해외 시장 플랫폼도 진출할 계획이 있거든요. 내년경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지금 충분히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뭐 아시안 게임 수혜주를 게임보다는 플랫폼으로 좀 유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게임 하면 또 신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작이 나오는 시기가 좀 긴 연휴가 있을 때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또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어졌고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4분기가 성수기인데 게임주가 좀 회복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지금 조건에 맞는 좀 종목 이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사실 다 연결되는 얘기 있죠. 네. 네. 결국에는 신작 위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이 보통 처음에 출시되고 나면은 초기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를 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임사들이 새로운 게임을 통해서 그 게임사 매출의 볼륨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 확장하는 국면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신작 위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게임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네.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우선 이제 9월 19일에 이제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4분기 경에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중국 출시를 아마 예정을 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C소프트의 이제 TL이라는 게임도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당 게임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넘어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냐가 이 종목이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가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뭐 어제 좀 소식이 나온 게 네. 구글 매출 뭐 2위, 애플 매출 1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을 좀 접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면 넷마블에 대한 넷마블 제가 레포트를 쓰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네.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세븐나이츠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이 사실 기존의 애널리스트나 저나 아주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게임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구글 매출 순위 2등을 기록했으면은 상당히 히트했다고 볼 수 있는 게임인 건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 게임에 대해서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 기대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가 나와서 넷마블 최근 주가가 좋았다고 이렇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게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게임의 형태 자체가 우리 MMORPG가 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었고 글로벌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 게임 기업들, 게임 업체들이 좀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 뭐 콘솔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콘솔에 나와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좀 어려워졌다. 아니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네. 이제는 네. MMORPG를 좀 벗어나서 네. 다양한 게임들 신작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들. 저도 뭐 그 얘기는 되게 일정 부분 또 게이머로서 많이 공감하는 네. 이야기고요. 네. 다만 이제 사실 MMORPG를 국내 게임사들이 계속 고수를 해왔던 것은 그 장르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주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넥슨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투트랙 전략을 잘 하고 있어요. MMORPG도 개발하고 기타 이제 글로벌을 좀 타겟할 수 있는 콘솔 장르 같은 게임들도 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게임사들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 MMORPG 장르에 대한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뭐 좀 이제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 있죠.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같은 회사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좀 투트랙 전략으로 좀 가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그 방향이 저도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정리를 잘 해주셨고 또 하나의 성장주 특히 말씀해주셨던 어떻게 보면 팬데믹의 수혜주였으나 엔데믹의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포털 업체도요. 그렇죠. 네. 네, 인터넷 서비스 업체 중에서 네이버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 클로버 X 공개 전에는 관심이 좀 높았었는데 공개되고 나서는 논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되지 네. 않고 하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주가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하이퍼클로버 X가 공개했던 컨퍼런스 당일에는 주가가 한 7% 정도 올랐었고요. 그렇죠. 그 장 끝나고 이제 4시에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대감을 좀 반납한 모습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보통 과거 이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가 2021년에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AI 모델들은 보통 논문을 공개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논문을 좀 공개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오픈AI GPT-4도 그렇고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도 이번에 논문을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저 반응이 사실은 주가에 아주 핵심적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결국 주가가 이제 하이퍼클로바를 통해서 네이버가 견인이 되려면은 좋은 유저 반응이 나와야 하겠죠. 좋은 유저 반응이 나와서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하이퍼클로바 X가 얼마나 시장에 침투할 수 있고 얼마나 수익화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다양한 AI 베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해당 베타 서비스에 를 이제 시작했을 때 서비스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또 유저 피드백 반응 같은 것들이 주가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얘기하면 또 이 기업을 네카오라고 했었잖아요. 네. 아 요새는 아무도 보지 않는 뭐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돼버렸는데 카카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인 악재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뭐 7만 투자자가 반년 만에 나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카카오, 카카오의 성장 동력은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아니면 당장 그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을지 그게 참 궁금해요. 카카오 이제 생성형 AI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가 좀 AI 개발에 상대적으로 좀 뒤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원래 그 이전에도 사실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지만 좀 전사적인 역량 신사업 같은 부분이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에 좀 더 집중돼 있었던 느낌이 다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AI를 시작하기에는 지금 비용 투입도 너무 많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카카오는 지금 포털 플랫폼보다는 SNS, 그러니까 카카오톡 기반의 플랫폼에 가깝기 때문에 생성형 AI를 카카오가 굳이 개발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개발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남이 만든 생성형 AI를 뭐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한 600억 메가변수 되는 AI 사이즈 정도 되는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네. 그 모델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주요하게 보는 거는 어차피 네이버처럼 AI 사업을 막 B2B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 정도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카오톡 그 서비스 자체와 잘 어우러지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비용 투입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키하는 포인트는 더 적다고 보고 있고요. 당장은 이제 AI를 많이 투자를 해서 체급 확대가 되지 않는다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네. 이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냥 그 카카오톡 AI 서비스에서 그냥 뭐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를 가져다 써도 되는 거고 자체 AI를 써도 되니까 서비스 내에서만 잘 어울리지게 이렇게 서비스 하면 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게 사실 AI잖아요. 그러면 좀 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가깝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해도 되는 건가요? AI 투자 자체는 네이버가 사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인 것이 사실이고요. 지난 예. 5년간 한 1조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했고 그 파라미터 개수로 봐도 21년도 당시에 이미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의 그 매개변수가 2040억 개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AI로 체급 확대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AI 모델을 좀 파는 이렇게 좀 개발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입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고 카카오는 이제 AI 모델을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생태계를 막 조성해서 확장하면서 이거를 B2B 비즈니스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서비스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AI 모델 사이즈를 지금 제안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서비스, AI 뭐 LLM은 네. 이제 앞으로 미래 신성장인 것이고 네. 지금은 이제 실적을 또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네. 플랫폼 기업들 지금 뭐 광고라든지 커머스 시장에서의 성장률 둔화는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성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성장세 둔화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실적에 있어서 또 이런 성장 전략 어떻게 또 보시는지 궁금하고 최선호 주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광고 커머스 시장은 네. 시장 자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물론 시장 성장보다는 높게 성장하고 있지만 과거에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좀 다른 글로벌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검색 엔진 점유율로 봐도 구글이 지금 30%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 쿠팡이라든지 최근에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다양한 커머스 기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도 그렇게 크게 저는 턴어라운드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24년도가 좀 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제시드리는 플랫폼 탑픽은 일단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도 AI로 글로벌하고 체급을 맞췄다는 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 자체가 사실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아주 달가운 상황은 아닐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잘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생성형 AI라는 테마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사하고 지금은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이버의 그 하이퍼클로바 X를 제가 좀 직접 컨퍼런스도 참석하고 사용해 보았을 때 적어도 B2C와 B2B에서 좀 간단한 태스크, 뭐 문서 요약이라든지 뭐 광고 문구 작성이라든지 간단한 태스크에서는 그래도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학습한 그런 로컬적인 한국형 AI의 좀 장점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네이버가 보여줄 것이 많지 않는가. 이제 8월에 살짝 일부 정도만 공개했을 뿐이고 9월부터 12월까지 공개할 수 있는 라인업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그런 AI 공개와 그 서비스의 퀄리티 주목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낙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런 AI 서비스 국내용 아닌가에 대한 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국내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타겟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약간 어감이 조금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뭐 MS나 이제 메타, 구글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진영에서 지금 당장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지금 잘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네이버가 해외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그나마 최근에 포시마크를 좀 인수해서 전체 매출 비중에서 한 17%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도 좀 국내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AI를 글로벌로 안 나간다고 이거를 좀 절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실 또 AI라는 성장 모델에 대한 검증 단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포시마크도 얘기했고 네. 또 기대하는 건 또 콘텐츠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은 마지막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 네이버 웹툰이 이제 네이버 컨텐츠의 가장 큰 축이고 그렇죠. 웹툰 계속해서 뭐 상장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지표를 보면은 그래도 미국에서 결제액이 좀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역대 최고 결제액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네이버 웹툰이라는 플랫폼이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얼마나 침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도 네이버 정도는 이 소외되어 있던 업종 게임과 인터넷이 사실 한 2년 반 정도 계속 소외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 AI는 모멘텀도 좀 갖고 있고 기본적인 웹툰에 대한 시장성도 이제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볼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은 얘기를 그래도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AI 하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또 나와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최승호 상상인증권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